이야. 우와! 선생님 그림이 이상하게 엄청 많네요. 제가 그림 좋아해요. 우와! 우와, 이거는 무슨 작품이에요, 이것도? 아, 그거 저기 스페인의 칠리다라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조각가인데 그분이 드로잉한 걸 카펫으로 짠 거. 아, 아 카펫인데 벽에다 붙인 거. 네, 예. 그림 너무 진짜 파이다. 근데 이 그림 너무 진짜 파이다. 아니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해놓으신 이유는 뭐예요? 저희가 아트를 좋아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됐거든요. 그래서 이제 갤러리에 속은 내용은 없고 이제 내용은 우리가 채워야죠. 혹시 우리 마크도 네모난 게 그것 때문에 이렇게? 예, 예. 그것 때문에 이렇게? 예, 예. 아, 그래요? 아, 어, 맞히셨다. 아, 그래서 마크가 네모난 거. 이런 거 재밌어. 멋있다. 아, 여기를 채우는 거구나. 자, 자, 이게 이게 노출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. 아, 예, 예 고개 살짝. 근데 아. 뭐 괜찮습니다. 이거 궁금하시죠? 네. 22년 이제 아, 와 예. 이제 내년에 나올 거죠? 네, 예, 예. 저희가 이제 여기서 그 받아야 되겠다. 패션쇼를 하면 시즌 띔이라는 걸 정하거든요. 예. 그래서 시즌 보드, 띔 보드. 아. 시즌 보드, 띔 보드. 띔 아. 띔보드는 네. 그러니까 뭐예요? 주제. 대박 띔? 네, 주제. 아, 주제를 띔이라고 합니까? 테마. 요 띔? 테마? 아~ 약간 엔딩. 아~ 이 위에 이거는 뭐 하시려고? 에레포코. 저희가 이제 이번 시즌에는 네. 제가 우연히 그 빨간 코트를 입은 남자라는 책을 읽었어요. 줄리언 반스의. 그래서 네. 그 책에서 느낌을 받아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쇼가 나온 거죠. 아~ 레드와 뭐 이렇게. 아~ 와. 우리가 솔리드 아, 그러면 네. 책이나 그림이나 이런 데서 다 영감을 어, 여러 가지. 예, 뭐 영화도 보고 뭐 책도 보고 뭐 지나가는 사람도 그치네. 보고 뭐 여러 가지에서 인스피레이션 받고. 아. 아, 그리고 연필도 사비 연필을 진짜 곱게 갈아서 자, 이거 그냥 사비 연필 같죠? 네. 이거 24만 원짜리예요. 왜? 왜 말하지 마. 왜? 왜? 야 무슨 소리야? 아니 거짓말하지 마. 내가 지금 보고 깜짝 놀랐다. 진짜 뭐냐? 자, 어떻게 알아 이거? 사비 연필 이렇게 있잖아요. 우영미. 어? 여기도 메이커를. 여기도 메이커를. 와 근데 너무 이쁘다.